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빗질 하시고요. 집어넣으세요. 31mm예요. 31mm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31mm 피카에 31mm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볼륨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와인딩 완성됐는데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또 백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죠. 그래서 앞쪽에 애교머리 하고 해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원랭스 롱단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펌이나 염색을 하실 때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 염색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먼저 하시고 10분 방치하신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이죠. 전처리 없이 그냥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로또만큼의 그 리치가 생겨야, 웨이브가 생겨야 정확한 연화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환원제가 조금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잘 아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P1, pH 9.5짜리로 해서 제가 P1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포시, 자, 내가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듬뿍 도포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윤기도 많이 나고.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디스커넥션을 친 거다 보니까 끝이 얇게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돼 있겠죠? 근데 어때요? 짱짱해요. 늘어나질 않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할 건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분 방치하겠습니다. 10분 방치 후에 네, 자, 2차 연화 후에 샴푸실에서 자, 이렇게 자, 연화하시고 나서서 자, 목선 깨끗이 이렇게 해서 천장의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애플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본인 휠을 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예,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5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잘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와인딩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제가 13mm하고 16mm로 뿌리를 더블로 뿌리를 살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25mm하고 31mm가 있어요. 이 두 친구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네, 기다려 주십시오. 자, 뿌리 한번 살려 볼게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우리가 허쉬 느낌의 펌을 하신다고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예,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쁘듯이, 자, 우리는 피카에 지금 13mm로 이렇게 하셔서 뿌리를 쫙 살려 주셔도, 네, 두상 각도대로 예뻐요. 근데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이 판넬 그대로 들으셔 가지고요, 16mm로 한 번 더 더블로 뿌리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45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90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쫙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두상 각도대로 뿌리가 산다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수분 조절하고 뿌리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제가 지금 보시면 25mm로 들어갈 거예요. 25mm 크죠? 25mm로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굉장히 길죠? 네. 원장님들도 해보시지 않아요? 아이롱을 하신다거나 또 처음 입문하시거나 하시는, 그러니까 열펌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다 하면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소장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필요합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시컬펌을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그 정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수분 조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측의 두 번째 판넬은 짜잔! 크죠? 더 크죠? 31mm예요. 31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지금은 제가 후대각으로 섹션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여기서 끝까지 천천히 네, 천천히 이렇게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네, 두꺼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록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인데요, 제가 프레스 작업 매직을 먼저 했어요, 곱슬이라. 그래서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폴리를 분사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분사하시고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5mm예요. 굉장히 길죠? 네,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25mm로 자, 좌측에 첫 번째 판넬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올라와요. 벌써 되니까 그냥 제 말보다 먼저 탁 튀어올라왔네요, 요 녀석이. 자, 글러브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지금은 31mm예요. 되게 크죠? 근데 엄청 가벼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디스커넥션 롤 치다 보니까 층도 많이 있겠죠?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렇게. 어때요? 탁탁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끝까지. 천천히 지금 층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부터는 2초씩. 네. 자,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을 들이시면서 하시면, 네, 쉽게 와인딩이 빠지지도 않으면서 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벌써 다 맞네요. 그죠?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살짝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파트만 남았죠?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네, 첫 번째 판넬. 자, 25mm입니다. 25mm를 가지고, 자, 천천히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세요. 됐죠?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가 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하고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부분이 건조가 덜 되고 나면 원장님들이 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뭐 피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연아 잘 보시겠다. 그냥 이 큰 아이롱 가지고 그냥 슉슉슉 돌리기만 하시면 네 그냥 열판 완성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고객님들도 너무 오래 시간을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피카는 연아도 쉽지 아이롱 기계도 크지 하니까 쉽게 쉽게 저희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요새 25mm, 31mm가 있어가지고요. 더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백파트.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31mm로 커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자, 중간 미들존은 제가 31mm로 하겠습니다. 네, 31mm로 자, 여기는 그렇게 큰 웨이브가 원치 않고 그냥 볼륨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1mm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코치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고요.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빗질 하시고요. 집어 넣으세요. 31mm예요. 31mm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볼륨을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31mm 크죠? 근데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네. 자, 내가 어떤 큰 볼륨을 주고 싶다. 이게 볼륨 매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31mm 피카에 31mm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볼륨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인딩 완성됐는데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또 백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죠. 그래서 앞쪽에 애교머리 하고 해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요. 저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사이쉐 샴푸 있죠? 이걸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샤인 마스크라고 네, 이 친구로 또 마스크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잘 나왔죠? 25mm하고 31mm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